안녕하세요, 다샤입니다. 오늘은 지금 피부과를 가려고 나왔어요. 피부랑 바디 뭐 이런 고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영상으로 한번 요즘 어떻게 제가 관리를 하는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. 허리가 있네. 저는 사실 피부과를 자주 가는 편은 아니에요. 사실 그렇게 막 선호하는 편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기미 같은 거 생기고 그리고 뭐 뾰루지 자국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 토닝 관리로 해주고 그리고 보습 관리 그거를 한번 해서 받아보도록 할게요. 갑시다. 너무 좋아요. 이거만 입고 나온 건 진짜 큰 잘못이었어. 좋아. 갑시다. 이거 근데 안 잡으면 어떻게 돼요? 피부 흡수율이 낮아지세요. 이게 전류를 통해서 피부 속으로 침투하시는 거거든요. 여드름이 좀 났어요. 여기랑 여기 뼈부도 점점 이렇게 화이트헤드 올라오고 근데 블랙헤드가 조금씩 생기세요. 관리를 좀 안 하니까 바로 이게 피가 이렇게 나요. 얼굴에 뗄게요. 네. 오늘 관리는 다 받았고요. 오! 조명! 이것만 아니라 얼굴 라인 같은 거 조금 처지거나 균형이 안 맞을 때가 조금 이제 눈에 띄어요. 그래서 그거는 경락 같은 것도 가끔씩 받는 편입니다. 이제 약국 가서 뭘 또 좀 사야 돼요. 갑시다. 최근에 제가 영상 찍을 때 너무 많이 돌아다닌 것 같아서 뭐지?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게요. 요즘 날도 추워지고 그러니까 조금 사실 바디 고민들 이런 게 많잖아요. 피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셀프 자기관리 하는 데 있어서 고민들을 제가 요즘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. 그리고 아까 제가 약국에 들리면서 산 제품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진짜 쓸만한 거 요즘 정말 많거든요. 그러면 핸드폰이네요. 이렇게 방금 약국에서 샀던 것 중에 테일러풀은 이 아이는 제가 사실 별로 이렇게 TMI일 수도 있지만 배변 활동이 그렇게 대단하진 않아요. 주스 같은 것도 마시긴 하지만 그거는 너무 효과가 좀 심하게 직방이잖아요.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 몇 개씩 그냥 주워 먹는 정도로 저의 배변 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해주는 그런 아이예요. 식이섬유가 엄청 풍부하대요. 하루에 4개에서 5개씩 먹으라고 하는데 처음에 드시면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나거나 가스가 찰 수 있대요. 저는 그냥 너무 많이 먹어주진 않아요. 제가 쓰는 게 다음엔 뭐가 있을까요? 바로 그라운드 플랜 오 마이 패밀리 바디 크림. 요즘 많이 건조하다 보니까 바디 크림이 진짜 필수예요. 근데 진짜 다양한 거 많이 써봤는데 제 기준 진짜 그라운드 플랜 거가 가장 괜찮고 몸에 발랐을 때 막 무겁거나 이렇게 너무 끈적끈적거리는 느낌 전혀 없거든요. 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온 가족 다 쓰기 괜찮은 듯한 그런 바디크림입니다. 또 비싼 류의 제품으로 가볼게요. 방금 이거 약국에서 또 사왔거든요.
카넥스? 정말 오래된 브랜드잖아요. 그래서 전통도 있고, 그래서 제 침대 옆에 몇 가지 이런 바디케어 제품들이 조금 많이 있는 편이에요. 그 중에 요거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냥 자기 전 두툼하게 입술에 바르고 자는 용도로 씁니다. 이것도 약국 립밤? 이거 말고도 예전에는 이렇게 자에 들어있는 거 정말 많이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그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요렇게 짜서 쓰는 튜브 타입으로 좀 갈아탔어요. 또 다음 약국 탭으로 넘어갈까요? 바로 한독 여드름엔 톡톡 클리어틴이라는 제품이에요. 피부에 요즘 자주 사용하고 있는 아이고요. 여드름엔 톡톡 클리어틴은 메이용 여드름 치료제 시장약국 판매 1위 제품이에요. 요 제품은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거고요. 뭐 드럭스토어나 아니면 온라인에서는 판매가 되지 않는 제품이에요. 요 메이용액의 주 성분이 바로 여기 살리실산이라고 적혀 있어요. 특히 살리실산은 요즘 저희들이 화장품에서 진짜 많이 볼 수 있는 성분이기도 한데요. 바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BHA 성분이에요. 여드름엔 톡톡 클리어틴은 염증성 그리고 비염증성 여드름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고요. 그리고 특히 여드름 초기에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여드름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요. 요거를 사용하는 방법은 아침 저녁으로 세안 후에 가장 먼저 여드름이 있는 문제 부위에 이렇게 톡톡톡 두드려 주시면 돼요. 클리어틴 자매품으로는 이브 더블 스팟톡이 있어요. 또 약국 제품으로 넘어갈게요. 바로 나트라 케어 순면 탐폰이에요. 유기농이에요. 유기농. 아마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요즘은 뭐 생리대나 템폰 같은 거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좀 많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약국 가가지고 유기농 제품을 그냥 사서 쓰는 편이에요. 최근에는 뭐 디바컵, 뭐 한나컵 이런 거 다 써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보다는 저는 템폰이 가장 좋은 것 같긴 해요. 요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이즈가 그렇게 저의 몸에 완벽하게 맞는 사이즈는 아니에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거는 안심이 되기 때문에 쓰는 거고 또 최근에 제가 사실 막 생리 이런 거 관련해서 영상을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말았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많이 설명해 드리지 않고 뭐 다음번에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. 이거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뜯었을 때 여기 뒷부분부터 뜯는 게 가장 좋아요. 나트라 케어 템포는 모든 것이 다 플라스틱 프리예요. 그렇기 때문에 환경 보호도 조금 더 되고 생리가 나오는 부분에 밀착시켜서 이렇게 밀어넣어 주시면 됩니다. 근데 이거 사용할 때 정말 손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, 여러분.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사용 설명서가 있거든요. 그래서 혹시나 내가 이걸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 싶으면 꼭 이거를 열어서 한번 읽어보세요. 이것도 바디 고민 중 하나인데 바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각질이에요. 바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티타니아 발각질 파일 요거예요. 저는 사실 요즘 진짜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뭐 유리 파일 뭐 이런 것도 다 써봤는데 사실 저한테 별로 이렇게 큰 효과도 없고 그리고 이런 거 말고도 이렇게 셀처럼 된 거 있어요. 거의 뭐 이렇게 강판처럼 그런 건데 그거는 써보면 사실 발각질이 좀 더 오히려 더 심해지더라고요. 파인하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갈았을 때 솔직히 손으로 해도 이렇게 아프지 않을 정도예요. 그래서 엄청 촘촘하게 발각질을 잘 갈아줘가지고 이렇게 매끈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. 저는 샤워할 때 쓰는 편이고 요거 하나만 써주면 사실 조금 그래도 모자란 느낌이 있거든요. 그래서 늘 같이 써주는 제품이 있는데 바로 록시땅 시어버터. 이거 정말 겨울철에는 저의 필수템이거든요? 100%! 아무튼 엄청 많이 써가지고 벌써 이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는 저는 침대 옆에 놔두고 자기 전에 꼭꼭 발라주는 아이템이에요. 특히 발 각질을 제거했을 때 그 밤에는 이제 발에다가 전체적으로 엄청 두껍게 바르고 양말을 이렇게 신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 정말 발이 부드러워져요. 게다가 발뿐만 아니라 요즘 저 이렇게 겨울철엔 특히도 다리에 이렇게 하얗게 뭐가 많이 올라오잖아요. 어머! 다리에다가 이렇게 살짝 두툼하게 발라주고 일어나면 다음날에 진짜 촉촉하고 매끈한 그런 느낌이거든요. 요즘 침대에 또 놓여져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. 록시땅 굿드림 필로 미스트예요. 요즘 제가 일이 조금 많아지면서 밤에 잠도 늦게 자고 그래서 좀 수면이 조금 불규칙해지긴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밤에 잘 때 조금 최대한 쾌적하고 잠자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하거든요. 근데 이거는 그냥 베개에다가 한 두세 번 정도 뿌려주면 냄새가
냄새가 너무 진짜 릴렉싱 되는 그런 냄새예요. 그래서 요거 그냥 베개 한 두세 번 뿌려주고 요즘 수면을 조금 더 좋게 해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요. 제가 요즘 가지고 있는 바디, 피부 뭐 이런 고민거리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봤어요. 그리고 이거 외에도 혹시나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여기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제가 또 영상 더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정보가 모인다면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봐주셔서 고마워요. 안녕! 또 만나요.